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반스탈리를 구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식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릴이 있는데 바로 이 반스탈이라는 릴입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기 앞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반스탈 릴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릴을 살 수 있는 가격이면 더 좋은 릴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반스탈 릴은 이렇게 세 개입니다. 300 사이즈, 250 사이즈, 100 사이즈, 제일 작은 거고 제일 큰 것, 그다음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델들은 초기 형태 투자업으로 만들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비행기 부품 공장을 운영을 하던 로버트 커린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자기가 사용할 릴을 자기가 직접 선반 작업으로 만들면서 시작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카탈로그나 이런 거를 보면 1960년대 미국의 서프 캐스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서 사용하던 릴이 아마 그때 유럽에서 수입됐던 프랑스의 룩소라는 릴이 있었나 봐요. 그 릴을 모티브로 해서 이 릴을 개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스탈 릴의 컨셉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낚시 장르인 서프 캐스팅에 적합한 릴로 개발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프 캐스팅 그러면은 쉽게 백사장 던질 낚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큰 그 파도를 맞아가면서 몸을 다 물속에 들어서 웨이딩, 거의 웨이딩 수준인데 릴이 아예 물속, 바닷속 수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방수 성능을 우선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반스탈이 300이 제일 큰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0, 200, 200이 이제 중형 사이즈인데 이렇게 이 세 가지 모델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50과 100번 이 소형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모델 번호도 많이 달라지고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형태의 모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작은, 제일 작은 50번 사이즈에서부터 275번인가 270번까지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0번 사이즈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요 모델 번호에 보시면 S라는 알파벳 S가 붙어 있었고요.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S는 금색이고 N은 검은색 릴이었어요. 왜 금색인데 S인가 했더니 금색이 잘 팔리는 곳이 그 동부 해안의 남부지방, 그래서 사우스, 서던이라는 뜻이고 N은 북부에서 검은색이 많이 팔려서 노스, 노던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금색이 S고 검은색이 N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초창기의 모델 뿐이었고 요즘은 그냥 이 릴의 색깔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는 실버가 됐고 G는 골드가 됐고 B는 블랙이 됐고 그래서 초창기의 모델하고 요즘 모델 번호하고 알파벳이 뜻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 반스탈 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기본 모델들은 요즘 보기 드문 이 인스풀 타입의 릴이에요. 로터가 이런 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스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매뉴얼 픽업 방식이에요. 매뉴얼 픽업 방식 그러면 풀 베일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베일이 없는 이런 릴입니다. 이런 라인 롤러만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으로 줄을 빼고 캐스팅하고 그거를 다시 손가락이나 한 손으로 해서 이 라인 롤러에 걸어줘야 돼요. 익숙해지는데 조금 경험이 필요하고요. 익숙해지면 그런 나름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그 서프 캐스팅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완전한 매뉴얼 픽업 방식의 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 반스타일 리나 아니면 완벽한 미국에서 생산하는 릴 중에는 풀비를 떼어내고 이런 매뉴얼 픽업 방식에 이런 라인 롤러만 붙어있는 거를 컨버트 시키는 부품이 들어있는 릴도 의외로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데 가벼워요. 요게 300번인데 이게 700g이 안 합니다. 68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재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2만 번 사이즈거든요. 시마노나 다이와의 2만 번 사이즈 릴은 뭐 900g에 육박하지만 그거보다 많이 가벼운 사이즈입니다. 한 200g 정도 가벼운 거죠. 알루미늄 덩어리를 절삭해서 만든 일체형 바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거는 큼직한 완전 스테인레스로 만든 드라이브 기어와 피니온 기어, 그 다음에 티타늄으로 만든 굵은 메인샤프트, 그리고 좀 여기 요즘 또 보기 드물게 베벨 기어가 들어있어요. 현대 릴은 99%가 하이포이드 기어예요. 이렇게 센터 축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형태인데 이건 드라이브 기어의 중심선하고 메인 샤프트가 완전 정중앙선에 위치하는 베벨 기어입니다. 그리고 방수 성능을 여러 가지 실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기어 내부 안에 그리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디 하우징 안에 그냥 그리스가 꽉 차 있으니까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반스타일 릴은 전 이게 세 개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300번. 요즘은 안 나오는 모델이죠.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요 뒤가. 그랬다가 이제 이게 고부하가 걸리는 낚시에는 이제 별로 어울리지 않는 릴인데 이게 서프 전용 릴, 서프 캐스팅 전용 릴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들은 이게 이렇게 여기가 두껍게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이 손잡이는 제가 튜닝을 달아놓은 건데 손잡이가 좀 아파서 지깅에 사용할 때는 이게 좀 부적절하길래 이렇게 큰 손잡이로 큰 것도 금색도 띄워버리고 이걸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축하고 이 기아가 완전히 이렇게 딱 일직선상에 있는 베벨 기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기아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달달달달달 하는 거, 기아가 돌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정 가운데가 있다 보니까는 야 메인 샤프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운데 뚫을 수가 없잖아요. 핸들 좌우 교환은 못합니다. 그런 게 이제 단점이고 보시다시피 이게 나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일체화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탁 실링을 해서 꽉 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가 잔뜩 꽉 들어있고 그래서 가끔 요 틈으로 실링이 잘 안 좋은 것들은 그리스가 조금씩 새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예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할 때 뽑기를 잘못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만일에 그런 일만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가 새지만 않으면은 낚시 갔다 와서 바닷물에 퉁덩 담그고 그랬더라도 겉에만 그냥 샤워기로 닦아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드랙도 요 큰 거는 여기가 실링이 안 돼 있는데 요건 좀 이제 후기에 나온 거는 이게 고무 패킹으로 드랙도 실링이 되어 있어서 안으로 뭐 수분이나 뭐가 들어갈 일도 없고 드랙마저 방수가 되는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드랙 안을 청소를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드랙 와셔 교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릴들은 뭐 특수하게 실링이나 뭘 막아서 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리스가 완전히 꽉 차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반스탈이 만들어지고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 후반까지 수제품 스피닝릴에다가 소량 생산이다라는 그런 희귀성 이런 것 때문에 반스탈 스피닝릴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산한 개인 공방 스피닝릴은 정말 극히 드물었거든요.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때 그 반스탈의 그 오너 로버트 켈빈 씨가 갑자기 거대한 크기의 400번 VS400을 발표합니다. 마린 트롤링용 스피닝 릴이었어요. 누가 봐도 좀 황당한 그런 릴이었습니다만 그 릴 개발에 무리를 해서였을지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앵글러들 사이에서 가격 대비 이 릴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결국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더니 그 후에는 이제 대기업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대량 생산 릴이 됐죠. 제가 요 반스탈이 막 개발되고 세상에 나왔을 때 마침 미국 뉴욕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 300을 처음 제가 샀습니다. 당시에는 뉴욕 맨하탄 시내 한복판에 허름한 낚시방이 있었어요. 맨하탄 피싱 서플라이라는 플라이 그다음에 바다 낚시를 더 겸하는 그런 낚시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샀습니다. 지금은 맨하탄 한복판에 낚시방이 있을 리가 없죠. 다 없어지고 실은 그 낚시점에서 로드 빌딩에 대한 팁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릴에 대한 정보는 실은 처음에 이 반스탈 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거는 일본 낚시 잡지였어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해서 파는 회사도 나타났고 근데 그 일본 낚시 잡지 책에 나와 있는 광고에 붙어 있는 이 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었습니다. 지금의 그 스텔라 SW나 그 솔티가 그런 가격이 그때 매겨져 있었어요. 10만엔. 90년대에 그랬으니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이건 뭐 무슨 릴이 이렇게 비싸냐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이 릴을 실제로 보니까 500불이 안 되는 릴인 거예요. 일본에서 이거 두 배를 남겨먹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맨하탄 피싱 서플라이에서 이 릴을 예약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려서 샀습니다. 490 몇 불인가 했었어요. 귀국 후에 반스탈 100번 소형 모델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끈질기게 그 낚시점과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연락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웹사이트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메일 계정을 저도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거죠. 끈질기게 보냈습니다. 몇 달을 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낚시점에서 어떻게 예약을 잘 해줘서 초기 생산 모델, 여기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게 30개째 모양이에요. 본사에도 보내고 가게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반스탈의 오너 그 로버트 컬린 씨가 직접 자필로 쌓은 편지, 자기 카탈로그, 그 다음에 기념품, 모자 뭐 이런 걸 이렇게 싸서 저한테 소포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은색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샀습니다. 미쳤었죠. 이 제일 작은 100번 사이즈는 뭐 농어 낚시 같은 거 자주 아직 사용합니다. 익숙해지면 이 완전 매뉴얼 픽업도 쉽게 돼요. 딸깍 소리 나죠. 이 소리 속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포기하고 이 릴은 안 쓰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 릴로 마라도 앞에서 지깅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힘이 좋아서 이게 스풀이 크고 저속이니까 힘이 좋아서 지깅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속에 소리가 나면서 수리를 보내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고
반스탈 300은 굉장히 저속 릴이거든요. 3.1대1인가 3.3대1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릴을 참 GT 낚시에도 사용을 했고, 캐스팅으로, 이제 캐스팅 마린, 블랙 마린 새끼이죠. 이제 80kg 정도 되는 그건 잡는다고 이 릴을 사용했고, 권사량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이런 릴로 참 용케도 낚시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반스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퓨어피싱 산하의 회사 브랜드가 돼서 퓨어피싱 산하의 유일한 고급 릴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마 지금 제일 비싼 스텔라 솔티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1,000달러, 9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의 릴로 아마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22년 말에 이슈가 된 게 있어요. 뭐 반스탈의 최신 모델인데요. 아, 반스탈은 이제 요즘은 이런 인스풀은 기본 모델은 인스풀이고 최신 모델들은 이 아웃스풀 모델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웃스풀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견고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고부하 상황에서 로터의 왜곡이나 아니면 설계 잘못인지 낚싯줄이 이 프레임에 닿아가지고 드랙이 풀려나갈 때 풀려나가는 낚싯줄이 프레임에 닿아서 줄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컨택트. 제가 릴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고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소형 릴이건 대형 릴이건 릴을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회사 제품이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거고 아무리 비싼 모델이라도 항상 릴을 사려면 저는 이제 직접 만져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릴이 소형 릴이건 대형 릴이건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쥐어봅니다. 제 악력으로 이 로터가 휘는지 또 프레임이 팔 힘으로 휘는지를 확인을 해요. 꿈쩍도 안 하는 릴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조금씩 휩니다. 휘다가 근데 너무 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살짝 잡았는데도 그런 릴은 저한테는 NG입니다. 이런 이게 왜곡이 일어나면 예, 낚싯줄 방출에 문제가 생겨요. 아, 반스탈 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게 생겼고 특이하고 개성적이니까 구매한 건 맞습니다만 아마 이 릴에 대한 평가는 이 얘기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이 반스탈의 오너이든 로버트 커빈 씨는 이게 천재적인 릴 디자이너인 건 맞습니다. 근데 경영에는 좀 별로였었던 것 같아요. 반스탈이 넘어가고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지바스라고 거기에서도 방출이 된 것 같고 한참 시계를 만들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3년 전에 다시 릴 회사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릴을 팔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비저라는 릴이 바로 그 릴인데요. 그거는 좀 납득이 갈 만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